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이바지 음식 중에서 전을 만들 편이거든요. 부침 가루 반죽에 부치는 전과 밀가루와 계란을 바르는 전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지금은요, 밀가루와 계란을 부치는 전을 준비해 볼게요. 동태살이나 대구살을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요게 대구살입니다. 대구살을 해동시켜서 제가 물을 손으로 이런 식으로 꼭 눌러서 짰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틀지 마시고요. 모양이 흐트러지 마니까 아래 위로만 이렇게 힘만 주면 이렇게 물이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물을 좀 뺐고요. 이렇게 조각 난 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포장될 때 밑에 조각이 제가 원래는 동태살 사려고 갔다가 대구살을 사왔습니다. 여기에 소주입니다. 소주 한 잔을 이렇게 섞어 놓겠습니다. 두부는 반모 150g을 제가 물기를 짰습니다. 두부에다가요 간을 먼저 하겠습니다. 진간장을 자, 두 개 3개 넣고요. 소금을 이 정도 한 반 스푼 넣습니다. 두부가 좀 짭짤해야 됩니다. 두부가 싱거우면 이 고기가 싱거워지거든요. 여기다 설탕을요. 이렇게 한 두 스푼 넣고요. 맛술이나 술을요. 이렇게 한 세 스푼 정도 넣어줍니다. 후춧가루 좀 넣어주고요. 이렇게 치대면 고기가 서로 이렇게 끈기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게 마늘입니다. 다진 마늘 두 스푼 넣어주고요. 저는 생강청이고요. 생강즙 좀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생강청을 저는 두 스푼 넣습니다. 생강즙은 한 스푼 넣으셔도 돼요. 자, 여기는 양파 다진 것 네 스푼 정도 됩니다. 쪽파 다진 것 한 두 스푼 듬뿍 되고요. 대파 다진 것도 괜찮습니다. 두부 양념해 놓은 거를 이게 조금 질척하거든요. 그러면 빵가루를 종이컵 한 컵 넣어줍니다. 참기름도 한 스푼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계란 한 개 마지막입니다. 소주 재운 지 10분 지났거든요. 그러면 소주 물을 좀 꼭 눌러주면 소주 물이 빠지거든요. 모양은 최대한 살려주세요. 소금을요,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쇠고기 육전거리고요. 설도입니다. 이렇게 크게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키친타월로요. 핏물을 다 뺐습니다. 이게 조금요, 구우면은 모양이 줄어듭니다. 하나같이 다 비슷하게 맞추시면 돼요. 자, 이 정도로 맞춰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0g, 한 200g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것도 같이 양념을 해서 먹어야 되니까 두고요. 양파 갈은 거고요. 5스푼 진간장입니다. 한 3스푼 설탕 2스푼 다진 마늘 이렇게 반 스푼, 참기름 약간, 맛술도 괜찮고 소주도 괜찮거든요. 한 스푼씩 사이사이에 끼얹어 주시고요. 이 양념을 여기 다 쓰시면 안 됩니다. 여기도 같이 계산했거든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약간씩만 떠서 끼얹어 줍니다. 눌러 놓으면 요 양념 다 됐고요. 나머지는 여기다가 이렇게 볶아서 드십시오. 양념 해놨다가. 요즘 생표고버섯이 싸더라고요. 이거를 모양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가운데다가요 꽃 모양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고요. 자, 미리 제가 내놨거든요. 이렇게 제가 아까 남긴 요 불고기 양념을 여기다가 안쪽에다가 좀 발라줍니다. 버섯 요 안쪽에다가만 발라주면 돼요. 애호박은 그냥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대로 그냥 구울 거거든요. 그 다음은 이게 꽃인데요. 아, 김밥 용 햄, 요 쪽파, 요거는 새송이 버섯. 맛살 끼시고요. 햄 꽂고. 그 다음에 쪽파 하나 꽂고요. 요 새송이 버섯 길게 자른 거 하나 꽂고. 다시 또 햄 꽂고. 이런 식으로 쪽파는 내가 꽂고 싶은데 중간에 아무 데나 갖다 꽂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꼬지도 준비해 두겠습니다. 계란은 흰자와 노른자를 나누었고요. 소금은 계란 한 개당 한 꼬집을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계란 다섯 개를 지금 해놨으니까, 자, 이렇게 여기 두 꼬집, 저기 한 꼬집, 두 꼬집, 저기 반, 반 이렇게 합쳐서 다섯 꼬집만 이렇게 풀어줍니다. 대구전은 흰자, 노른자로 전을 부칠 거고요. 나머지 전은 또 나중에 이걸 두 개를 섞어서 또 하나로 전을 할 거거든요. 준비한 모든 재료는 일단 밀가루를 다 바르고 이제 발라서 전을 부칠 거고, 버섯은 여기다 고기 안 넣고 이대로 있죠. 밀가루 바른 다음에 부칠 거고요. 호박도 그렇게 부칠 겁니다. 깻잎은요, 고기에 싸서 부칠 거고요. 깻잎에요, 먼저 밀가루를 안에다 좀 발라주고요. 그리고 고기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두꺼워서 잘 안 익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깻잎을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요, 밀가루를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그러면 계란 바르면 되거든요. 맛살도요, 이렇게 밀가루를 발라서, 그리고 호박도요, 밀가루를 발라서 이렇게 준비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밀가루를 발라서 준비해 주겠습니다. 대구전도요, 밀가루를 발라서 준비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육전도요, 밀가루를 이렇게 발라서 준비해 주겠습니다. 육전은 평상시 드실 때는 찹쌀 가루에 발라서 굽는 게 맛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더 참하게 구워야 되니까 밀가루를 발라서 계란을 바르겠습니다. 자, 프라이팬에다가 불을 아주 약하게 한 다음에요, 기름을 좀 넉넉히 둘러주고요. 자, 이번에 대구포를 흰자에다가 발라줍니다. 한 번에 많이 얹으시면 장식하기 힘드니까 한 번에 조금씩 부치고요. 불은 낮춰줍니다. 당귀 피거든요. 숟갓도 괜찮아요. 전 이렇게 빨간, 자, 이렇게 굽겠습니다. 너무 세게 넣으면 잎을 올리기 전에 밑이 벌써 타버리거든요. 불을 낮춰놓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붙었는 경우는 이렇게 떼주고. 자, 그래서 약하게 하셔야지 계란이 색이 빨리 안 나거든요. 이번에는요, 노른자에만 발라서 이렇게 묻혀서 해줍니다. 색상 예쁘게, 그리고 생선은 익히고 구워주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기름을 또 두르고요. 계란은요, 두 가지 다 이제 섞어주면 됩니다. 흰자와 노른자를. 이제 전을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맛살 꼬지전은요, 밀가루는 위쪽을 말고 아래쪽으로 많이 바르시면 좋아요. 맛살 꼬지전 구우면서요, 이 깻잎전도 함께 같이 굽겠습니다. 자, 깻잎 삼각형 모양 어려우면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우리 원래 하던 식으로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하셔도 돼요. 깻잎전에는 생고기가 들었기 때문에 천천히 구워주셔야 됩니다. 아래쪽이 완전히 노릇하게 익었다 싶으면 뒤집어주시면 돼요. 너무 일찍 뒤집어지면 잘 부서지거든요. 완전히 노릇하고 빳빳해졌다 싶으면 뒤집어주세요. 맛살이 노릇하게 밑이 익었습니다. 이렇게 뒤집어 줄게요. 한쪽 면만 너무 오래 놔두면 색이 너무 빨리 나거든요. 이럴 때는 자주 뒤집어 주는 게 좋아요. 계란이 너무 빨리 익기 때문에 고기 익히는 게 제일 힘듭니다. 불을 완전히 최대한 작게, 가장 작게 낮춰 놓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깻잎전이 잘 익어요. 됐습니다. 깻잎전은요, 뚜껑을 조금 덮어주시면 고기가 조금 더 잘 익습니다. 호박은 간을 안 했거든요. 다 굽고 난 다음에 소금을 이렇게 솔솔 뿌려주면 간은 다 됐습니다. 이렇게 밀가루를 바른 표고버섯을요, 이제 계란물에 발라서 구워주겠습니다. 불은 아주 약하게 낮춰주시고요. 쪽파 다진 겁니다. 빨간 고추 예쁜 거. 애호박전은 금방 익거든요. 불이 한번 이렇게, 애호박은 슬쩍만 익히시면 돼요. 너무 익혀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맛이 없습니다. 다 됐습니다. 애호박은 이제 건져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1분 안에 건져내는 게 좋습니다. 너무 오래 구우면 나중에 숨이 죽어요. 큼설큼설큼하니 호박전이 맛있거든요. 살짝 덮어서 이렇게 하면 계란이 더 잘 익거든요. 이거는 표고는요. 계란만 익히면 다 됩니다. 건져내겠습니다. 이번에는 밀가루 입힌 자 쇠고기 육전입니다. 베이비 채소나 아니면 요런 새싹이거든요. 자, 새싹을 요렇게. 아, 요건 다 된 것 같아요. 금방 익거든요. 고기는. 이렇게 구우시면 될 것 같아요. 고기가 남아서요. 남은 고기로는 이렇게 손으로 뭉쳐서 동그랑땡처럼 만들었습니다. 계란 발라서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구우시면 잘 익거든요. 안 익을까 불안하시면 또 뚜껑을 조금 덮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부침가루입니다. 물을 넣고요. 저는 부침가루 지금 한 500g 정도 하고요. 치자 물 낸 거거든요. 자, 농도는 이렇게 약간 쪼르륵 쪼르륵 흐를 정도로. 너무 이게 진하게 되면 전이 두꺼워져요. 부침가루에 소금 간을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기왕 하실 거 맛소금 하시면 더 낫거든요. 부추를 녹하면 싱거워지거든요. 이 부추전은요, 후라이팬 길이에 맞춰서 좀 자른 다음에 부쳐야 됩니다. 저렇게 해서 아주 얇게 펴줍니다. 비어있는 곳은 조금 더 채워줍니다. 밑이 완전히 노릇하게 잘 익었다 싶을 때 뒤집으셔야지 이게 안 부서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뒤집으실 때 후라이팬도 같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해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주겠습니다. 맛있게 잘 구워 보내시면 돼요. 새송이 버섯을 밀가루 반죽에다가 묻혀서요. 줍니다. 부추 잎 요 끝부분을 이런 식으로 불을 낮춰줄게요. 아주 낮춰줘야 됩니다. 제일 밑이 너무 빨리 익어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요 빨간 고추로 있죠. 장식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연근을요 이렇게 꽃모양으로 잘라서 치자물에 지금 제가 담가놨거든요. 한 30분만 담가도 이렇게 노래집니다. 전분이거든요. 저기 전분에다가 이렇게 발라줍니다. 전분을 톡톡톡 쳐서 구멍을 살려줍니다. 이렇게 전을 붙여주겠습니다. 연근은 이렇게 꽃모양으로요 한 10개 정도만 붙여줘도 위쪽에 장식할 거거든요. 이게 가능합니다. 다 됐습니다. 다 구우시면 소금을요 한 두 꼬집 정도만 이렇게 살살 뿌려주면 됩니다. 한지나 키친타월을 이렇게 바닥에다 두껍게 깔아줄게요. 이렇게 은박지를 깔아줍니다. 이 전은요 완전히 식힌 다음에 이제 담아주시면 돼요. 제일 밑에는요 부추전이나 파전, 고구마전 이런 거 예쁘진 않지만 드시기 좋은 거 여기다 넣어줄게요. 이렇게 파슬리나 브로콜리 같은 거나 이런 걸로요. 장식하시고 싶으면 옆에다 이렇게 끼워주시면 돼요. 아, 새송이 버섯이거든요. 자, 이렇게 예쁘게 구워진 거를 담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됐습니다. 이렇게 담아놓을게요. 파슬리를 꽂고요. 또 방울토마토 한 개씩 옆에다 두겠습니다. 이바지 음식 중에서 오늘은 전 굽기가 다 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돈댁으로 보내드리면 됩니다. 큰일 치고 나면 꼭 이런 경우 있죠. 다 하고 나서 냉장고 문 열었더니 재료가 또 남아있는 거. 새우와 고기에 하트전을 준비했는데요. 영상 다 찍고 나니까 이게 냉장고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쩐지 돼지고기가 많이 남아서 동그랑 땡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쓸 고기였던 겁니다. 그 돼지고기는 대충 주물러서 넣었습니다. 양념으로. 이렇게 주물러서 넣어서 다시 굽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 아이한테 먹여야겠습니다.